요즘에 쇼츠, 릴스, 틱톡과 같은 플랫폼에 영상을 동시에 업로드를 해서 여러 개의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상을 동시에 올리는 건 가능하지만 각 플랫폼마다 고유하게 박혀있는 UI 때문에 자막이 가려진다거나 혹은 리사이징이 돼서 자막이 잘려 보인다거나 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톡은 하지 않지만 릴스와 쇼츠에 맞는 최적의 레이아웃을 나름대로 고안을 해내서 거기에 맞게 영상을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게 제가 만든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그냥 편집 프로그램에서 버시드 값만 조금 줄여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하나씩 자막을 채워 넣어주시면 돼요. 세이프 라인 같은 경우에는 붉은색으로 표시를 이렇게 따로 해놨기 때문에 이 가이드에 맞춰서 자막을 삽입을 해주시면은 쇼츠랑 인스타그램에서 안정적으로 자막을 삽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소개드린 이 레이아웃을 다운로드 받고 싶으신 분들은 뭐 저한테 뭐 댓글로 메일 주소를 써주시거나 아니면 뭐 DM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확인하는 대로 PSD 파일로 레이아웃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